맞습니다. 자, 당장 이제 또 내일은 만기일 있고요. 또 금통위도 있는 상황입니다.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데요. 오늘 오후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. 오늘 장 한마디 시장 키워드부터 좀 던져볼까요? 양태원 대표님은 달면 삼키고. 네. 쓰면 뱉는다. 뱉는다. 네. 글쎄요. 누구 얘기입니까? 네. 시장에 대한 말을 좀 한마디를 던지기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유럽하고 미국 시장은요. 좋은 거 달면은 삼킵니다. 그리고 쓰면 뱉는데 우리가 안 받으면 되는데 우린 쓴 것도 삼킵니다. 참 쓰면 달면만 삼켰으면 좋겠는데 쓰면까지 삼키는 우리 증시가 굉장히 좀 아쉬운 네, 것 같습니다. 안타깝습니다. 예. 자, 이번 주부터 우리 홍선혜 캐스터 함께하고 있죠. 마음이 선혜 홍선혜. 예. 눈에 선혜 홍선혜. 예. 홍선혜 캐스터의 한마디. 네. 제 오늘장 한마디는요. 이목 집중입니다. 이목 집중. 네. 네. 이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벤트가 있다면 단연 월드컵. 무슨 올림픽 이런 건데요. 몇 년에 한 번씩 열리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제가 네, 오늘 말씀드릴 이벤트는 몇 개월에 한 번씩 요즘 같아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집중을 시키는 것 같아요. 뭔지 아시겠어요? 금통위, 우리 금통위 만기일. 네. 네. 또 버냉키? 네, 맞습니다. 네네. 바로 앞으로는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양태원 대표한테 좀 물어보세요. 네. 못 맞췄을 거예요. 한 사람의 신체 부위 한 곳으로 집중이 되는데요. 바로 버냉키의 입입니다. 한국 시간으로 11일 내일 예정돼 있는데요. 왜 이렇게 버냉키 의장의 입으로 시선이 집중이 될까요? 바로 지난달이었죠. 6월에 연설이 있었습니다. 지난달 18, 19일 열린 6월 FOMC 회의 후에 버냉키 의장의 연설로 인해서 이 글로벌 증시 일제히 조정을 받았었죠. 이 내일 연설은 우리 증시는 물론이고 해외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일제히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네, 무슨 얘기를 할지요. 네. 네. 우리 예행거께서는 오늘의 한마디를 네. 디커플링 또 한 번? 네. 또다시 디커플링. 또다시. 네, 뭐 같은 얘기라 뭐 특별히 반복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네. 이제 올라갈 때 못 올라가고 떨어질 그렇죠. 때 같이 충격받고 이번에도 해외 증시 반등하는데 못 올라갑니다. 결국은 우리가 투자자들이 해외에 직접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해외 증시 상황이나 글로벌 상황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. 그렇죠. 네. 그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상황이고요. 대응을 해야 됩니다.